김치찌개랑 화장 좀 잘 됐다. 잠깐 잠깐! 이 빨간 바지 운동화가 파랗게 물들 수 있습니다. 실버백을 선물해 주셔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 너무 졸려서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볼살 찐 거 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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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래놀라 다이제라고 해서 다이제가 시리얼로 나온 거예요. 중간중간에 귀여운 미니 다이제가 들어있어요. 짱 맛있어. 맨날 먹게 된다는. 대신에 양심적으로 언스위트 우유랑 함께 먹겠습니다. 뻑뻑하게 먹어야 제맛이지. 왜 가리고 있어? 여우야. 왜? 저의 콜라겐. 야, 콜라겐 먹을 때마다 얘가 자꾸 추른 줄 알고 따라다녀. 이건 제 거랍니다. 야, 가리면 어떡해. 일로 와. 제 세수도 안 하고 밥 먹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 세수 전용 머리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일본인 친구 아야짱이 선물해줬어요. 그리고 씻기 전에 저는 항상 빗어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 붙임머리거든요? 근데 붙임머리 하시는 분들 일반 빗 쓰면은 여기서 딱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 저 붙임머리 샵에서 받은 건데 진짜 대박 짱 좋아요. 붙임머리 했는데도 머리를 쩍쩍 빗을 수가 있어. 이거 완전 신세계야. 얼굴에 아주 기름기가 가닥가닥합니다. 이렇게 바람소리가 장난이 아니네. 이니스프리 클렌징 폼. 뭐 하세요? 지금 누구 기다리시는 거예요? 차는 발. 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김치찜을 시켰습니다. 짜자잔. 제가 요즘에 르세라핌 사쿠라한테 빠져가지고 사쿠라 영상을 많이 보는데 사쿠라가 김치찌개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김치찌개. 저 진짜 좋아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나 너. 누군지? 돼지고기 김치찜. 찜! 아, 김치찜! 찜.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누가 뭐 먹는 거 보면 먹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김치찌개 얘기하고 먹고 하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김치찌개 저도 많이 먹고 있어요. 김치찌개 두부 추가. 이렇게 김치찌개랑 고기. 김치찌개와 따뜻한 샐러드라는 말을 했거든요, 사쿠라가.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거예요. 진짜 배추랑 두부랑 약간의 고기? 그렇게만 들어가 있는 완전 샐러드, 따뜻한 샐러드잖아요. 양념 같은 건 샐러드 드레싱이고 저는 샐러드가 좀 차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김치찜은 소화도 잘 되고 요즘에 사쿠라가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예능 아주 즐겨보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 모난 데가 없고 너무 착하고 밝고 명랑하고 귀엽고 평소에 진짜 착한 것 같아요. 타국에 와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힘들었을 텐데 적응도 잘하고
뭐지? 햄버거 먹을까? 오늘 화장 좀 잘 됐다, 솔직히. 저 요즘에 화장 좀 실력 늘은 것 같아요. 겟레디를 오랜만에 찍어봐야겠어. 짠! 이번에 삿포로 여행가서 사온 쿠로미 핀. 여러분 벌써 5월이 다 됐어요. 근데 5월이 되면은 진짜 딱 캘린더만 봐도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진짜 돈 쓸 일이 너무 많잖아요. 게다가 저희 가족은 5월에 또 생일이 몰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돈 나갈 일이 많고 선물할 일도 많은데 또 선물 아무거나 골랐다가 이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좀 별로인 선물이 될 수가 있는데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진짜 돈 수백만 원 써본 사람으로서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3만 원 초반대에 딱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 하나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짜자잔 여러분 너무 보여주고 싶었어요. 바로 요 아로마티카 솔트 바디 스크럽 세트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포장만 봐도 완전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도 카카오 선물하기로 웬만한 거 다 선물해보셨잖아요. 뭐 핸드크림, 디퓨저, 향수, 립밤. 근데 이제는 실용적이고 새로운 뉴 아이템으로 요거 제가 언박싱을 해볼게요. 이렇게 패키지부터 딱 선물하기에 딱 좋은 핑크핑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예쁜 패키지에 전통적이고 한국적인 느낌 낭낭한 보자기 포장은 딱 5월 동안만 진행을 한다고 해요. 너무 예쁘죠? 받았을 때 기분 딱 좋아질 만한 그런 선물이고 이게 그리고 또 평범한 바디 스크럽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찰랑찰랑 밑에는 솔트고 찰랑찰랑한 거는 오일 성분이라서 저도 피부가 되게 민감하고 약해서 아무 바디 스크럽이나 쓰면은 진짜 막 피부가 따갑고 붉어지고 그러거든요. 요거는 샤워할 때 피부에 부드럽게 문질러주기만 하면은 묵은 각질도 케어해주면서 씻어내고 나서도 바디오일 바른 것처럼 피부가 시럽 코팅한 느낌으로 윤기나고 촉촉해서 진짜 바디로션을 바를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끈적이거나 잔여감이 남는 것도 아니라서 데일리로 매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스크럽이랑 오일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스파 같은 데 갈 필요가 없이 집에서 스파 케어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선물할 때는 제품 외관도 예뻐야지 좀 선물할 맛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패키지도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핑크빛에 우든 스패출러도 기본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위생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예쁜 그래픽 타월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받는 사람도 절로 기분 좋아지는 선물이더라고요. 이렇게 본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실용적인 템들을 꾹꾹 눌러 담은 그런 선물 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감사한 분들한테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고 이제 5월 7일 10시에 카쇼라에서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라이브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5월에 소중한 분들께 선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쓴 날은 바디로션이 필요가 없어. 어? 햄버거가 도착을 했나 봅니다. 라라라라라 햄버거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맛있겠다. 언젠가 내가 따라하기도 할 거라. 집단서 즐겨줄 때 미세일 거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롬앤 틴트를 샀는데 이게 완전 봄웜 라이트의 찰떡이더라고요. 딱 흰기 가득한 발색 너무 진한 거 안 어울리시는 분들한테 추천스 주쉬 래스팅 틴트 베어 애프리콧 너무 예뻐요. 아 옷장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옷장 정리하기가 귀찮네. 요 갑자기 뭐해?
아이고, 옷장 거의 처음 공개하는 것 같은데 일단 옷장의 절반이 이렇고요. 나머지 절반은 조금 이렇게 가방 보관. 제가 이래서 비싼 가방을 못 사겠어요. 처참스. 그래서 옷장에 자리가 없어서 옷장 정리 좀 한번 해야겠어요. 일단은 이 빨간 바지. 잠깐만. 색이 너무 튀어가지고 밖에 입고 나가기 좀 그래가지고 사놓고 한 번도 안 입었어요. 핏은 되게 예쁘고 길이도 굉장히 괜찮은 편인데 뭔가 잘 안 입게 된단 말이지? 진짜 예쁜 바지인데. 그래서 이것도 정리. 이것도 정리를 할까 싶은데 양털로 된 떡볶이 코트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귀엽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서른 살이다 보니까 인스타 저도 제가 제 인스타 다 봐도 조금 공주풍으로 입긴 하거든요? 저는 요즘에는 공주풍 옷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쩌다 보니까 옷장에 그런 옷들이 많고 협찬도 그런 옷들 많이 들어와서 인스타에는 그런 사진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냥 편하고 묵묵한 핏을 좋아한답니다. 벌써 지친다. 다섯 개만 정리를 해야겠어요. 아,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입었던 키르시 옷인데 이거 되게 예쁘거든요? 되게 예쁘고 엄청 실제로 보면은 더 고급져요. 제가 이번 겨울에 외출을 몇 번 안 해가지고 입을 일이 거의 없었다는. 패션 뭐지? 블랙 팬츠나 미니 원피스 같은 거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속상한 게 이거 제가 진짜 아끼는 루에브르 트위드 자켓이거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예쁜 재질이라 고급지면서도 휘뚜루마뚜루 바지에나 원피스에나 걸칠 수 있는 그런 트위드 자켓이거든요? 진짜 핏도 너무 예쁘고 아무데나 잘 어울리는 그런 자켓인데 이거를 김여우가 이렇게 죄다 뜯어놓은 거예요. 옷장 문 열려있을 때. 아, 진짜 속상해. 아, 근데 이거는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잘 넣어보면은?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안 되겠어. 아, 진짜 김여워. 아, 이건 다시 넣어놓고. 예쁜. 이건 여름에도 입기 딱 좋은 그런 바지거든요? 되게 예뻐요. 생지는 진짜 아무데나 걸쳐도 다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동대문에서 사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입할 때 무조건 한 장은 못 사. 무조건 똑같은 거 두 개는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걸 두 개를 샀어요. 저는 지금 S를 착용했고 하나 더는 혹시 몰라서 M 사이즈를 샀거든요. 지금 포장도 안 뜯은 새 건데 이렇게 여기 핀턱 디테일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살짝 물 빠짐이 있어요. 발등까지 덮는 그런 바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얀 운동화를 신었다. 그럼 하얀 운동화가 파랗게 물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M 사이즈 나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 벌써 힘들어. 아! 이제 완연한 봄이 됐는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겨울 옷만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 다음에는 제가 예쁜 여름 옷도 들고 와볼게요. 이것도 되게 예쁜 니트거든요? 근데 제가 또 회색을 잘 안 입어가지고 요렇게 요런 느낌의 니트거든요? 예쁘죠? 뒤에는 약간 요렇게 세일러 느낌으로 나름 되게 예쁜데 제가 회색이 잘 안 받는 사람이라서 회색 잘 받는 분들께 나눔하겠습니다. 냥냥. 귀여워. 아, 오늘 빨간 날이라 스타필드 가면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스타필드 가서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고민되네. 좀 밤 되면 사람이 빠지겠지? 저녁에 가야겠어요. 삑! 재채기 안 나와. 오랜만에 우리 여우랑 부샤시뇨. 여우야. 여우 짱 커요. 이 뭐예요? 이 뚱땡이 뭐예요?
비즈니에가 これなのに、なぜ目を合わせやしないんだい。全然前世から僕は君を探し始めたよ。 드디어 저녁이 됐습니다. 스타필드를 가봐야겠어요. 뭐 입고 가지? 저 오랜만에 외출이라 뭐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입을 게 없거든요. 아, 입을 게 없어. 그리고 스타필드 갈 때는 왜냐면 뭐 자라 같은 데 가거나 H&M 가서 또 입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아입기 좀 편한 옷을 입는 게 좋단 말이지. 또 너무 후리하게 가면은 그렇단 말이지. 이거 좀 귀여운 것 같아. 짜잔. 오랜만에 찢어진 바지를 입어볼까? 좀 찢어진 데가 더 찢어졌어. 왜 한심하게 쳐다봐. 짠. 네 좋아요. 안녕. 안녕. 바지 길어가지고 땅에 끌리는데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이거 제가 요즘에 실버백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여름에 또 실버백 하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세레미에서 저한테 실버백을 선물해주셔서 실버백 한 번 꼭 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보고 나가려고요. 이렇게 스타필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출발을 해야겠어. 쇼핑할 시간이 얼마 없잖아. 사실 운전 브이로그가 진짜 오랜만이죠.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교통사고가 좀 크게? 사람은 안 다쳤는데 차가 많이 다쳐가지고 제 차가 완전 찌그러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운전을 못한 것도 있었고 그렇게 사고가 한번 나니까 운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대를 못 잡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가까운 거리 좀 안전하게 다니자 하는 생각으로 다시 조금씩 다녀보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사고 조심하세요. 한문철 TV 열심히 보시고 노래를 틀어볼까? 빨간 날에 스타필드 왔다가 기빨려서 죽을 뻔했어요. 와, 저는 프리랜서라서 주로 사람 제일 없는 평일 오전? 평일 낮? 이럴 때 오는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나 집 갈래. 그 와중에 러쉬 시향은 해봤어. 진짜 러쉬 너무 좋아. 이미 못 대자
오, 번호 짱 좋은데? 영희야, 응? 반가워서 뛰쳐나왔어?